어둠이 깔리고 저의 퇴근 시간은 다가왔죠. 안녕하십니까. 생활 밀착형 유튜버, 유튜브계의 필수 소비재, 유튜브계의 태무에서 배송된 차인표, 알리에서 해외 직구해버린 신하균, 물 건너 바다 건너 왔지만 반품 예정인 구자철, 퇴근남 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웃고 있을 상황이 아닌데, 우리들의 퇴근 시간, 우리들의 니겔 타이밍 오롯이 느껴봅시다. 같이 가볼까요? 같이 가보자고. 너무나도 덥기 때문에 한잔 마시고 시작해볼게요. 시원하게 시원. 오늘 하루도 정말 너무나 고생 많으셨죠? 같이 한잔 합시다. 자. 거두절미. 오늘의 세팅 바로 빠르게 공개할게요. 기대하시죠? 정말 미치고 돌아버린 세팅. 오늘의 세팅 클래스. 며칠 동안 일기예보 상 내일 비 온다. 그러더니 하루 밀리고, 모레 비 온다. 그러더니 하루 밀리고, 그리고 3일 후에 비가 온다. 또 하루 밀리고, 결국에 오늘까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 먹고 싶었던 저만의 슈퍼 레알 파워 콤비네이션,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들만의 어묵탕, 약간 어감이 안 사네, 우리들만의 오뎅탕, 스페셜한 거, 크리스피한 거, 우리가 수시로 시시대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오뎅탕 오늘 준비했거든요. 가볼까요? 자, 육수부터 부어줍니다. 기가 막히네. 쫄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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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지의 소스 쩔쩔하게 있으면서 좋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정확하게는 어묵탕이라기보다는 사실 여기 밑에 소고기랑 배추 예쁘게 깔려있죠. 대한민국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라면 우리가 언제 what time에 when 언제 밀푀유를 먹냐면 보통 집들이 때나 어떤 집에 손님을 초빙할 때 자주 먹게 됩니다. 제가 한때 엄청난 말실수를 했습니다. 한창 친구들이 결혼하고 연애하고 각종 집들이나 행사가 많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됐을 때 밀푀유를 한 3년타 정도 먹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말실수를 하게 됐어요. 음식이 준비돼서 나오기 전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아, 나 진짜 지금 세 번 연속 밀푀유가 나왔는데 아 오늘 밀푀유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집들이 때마다 밀푀유 나오고 베이컨 무식이 말이 나오고 정말 괴롭다, 고통스럽다. 밀푀유 꼴도 보기 싫다. 예, 그날 밀푀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집들이를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밀푀유 저 이제 잘 먹습니다. 투정하지 않겠습니다. 초대 좀 해주세요. 외톨이가 되어버렸어요. 자. 아 근데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손을 못 대겠는데? 이거 뭐 어떻게 이제 좀 빠져나가고 이래야 되는 거 아이가? 뭐 수증기로 삶아야 되는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허 이거 참. 오늘도 예 초반 분위기 웃고 떠들고 즐기면서 기분 좋게 시작하는데요. 사실 저의 내면 속에 저의 가슴 깊숙한 곳에는 오로지 그냥 고민과 걱정과 각종 스트레스와 왜냐면 저 이제 40대 저희 아들 신경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꼴 같지 않게 표현이나 뭐 실제로 뭐 효도도 못하고 있지만 사실 부모님의 건강이 많이 걱정됩니다. 오래오래 건강했으면 좋겠고 저 또한 위치가 굉장히 불안하죠. 아, 40대 가장으로서의 삶의 무게가 상당하다는 것을 진짜
요즘 들어서 부쩍 더욱 많이 진지하게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저는 워낙에 진지라는 것을 모르고 항상 촐랑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참 걱정 없겠다, 참 스트레스 안 받는 스타일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아닙니다. 깊은 고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수입이 내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많이 벌어야 되는 시기인데 경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면서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깨닫게 되면서 10년, 20년도 금방이다. 10년, 20년이면 나도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60대가 되는데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때 가서는 지금 당장 즐기면서 살고 싶으나 너무 이 뒤통수가 뜨뜻한 거죠. 미래가 보인다 이거야. 그리고 십몇 년 후면은 또 애가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은 이제 또 학비라든지 뭐 예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아 잠깐만 이거 국물이 너무 많은데 넘칠 것 같아요. 이거 국물 컨트롤 해주고 야 이제 끓을 때 되니까 어묵이 잠기긴 잠기네. 노후 걱정해, 오뎅탕 걱정해. 잠깐만 와 이거 끓음 넘친다, 끓음 넘친다. 불나차라 불나차라. 보셨나요? 저의 극악의 컨트롤. 끓고 있지만 넘치지 않는 극악의 수분 컨트롤. 예, 접니다. 수분 컨트롤 하는 척 하면서 국물 맛 한번 봐주고. 좋은데? 밀폐요 좋아. 왜 그렇게 집들일 때 디스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미안합니다, 재수씨. 어묵이 덜 불었는데 하나 먹어야 되겠습니다. 아, 못 찾겠네요. 고문이야, 이거. 쳐다보고 있는 것도. 자, 빠르게 식혀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요런 식. 아, 진짜 맛있거든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근데 요즘 애들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이 어묵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 와, 왜 그래? 기가 막힌데, 이게. 와, 저도 안 먹습니다. 요새 애들. 배가 불렀어. 새끼들, 말이야. 배은 자리 하나 없어가지고, 옆에서 이래 오뎅 먹고 있는 놈, 한입만, 이러든, 그런 거 경험해봐야 돼요. 풍요롭고, 모든 걸 해줄 수 있다는 게, 이게 축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삶의 무게를 느껴봐야 돼요, 어릴 때부터. 자, 강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저는 아들을. 아, 너무 약해. 아, 좋은데. 야, 먹을 복 있네. 저희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조금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제 좀 먹으려니까 딱 맞춰서 오네. 기가 막히네, 타이밍. 자, 먹을 복 있는 사람들이 있어, 확실히. 자, 이런 세팅. 후. 빠르게 뛰어갔다 왔습니다. 뛴 만큼. 에너지 충전 또 해 주일만 해요. 갑시다. 자, 아, 땅콩 소스인가 같은데 푹 찍어가지고. 아, 좋습니다. 어묵 밀푀유도 샤브샤브 계열이죠. 샤브샤브 계열에 빼놓지 못하는 거 요렇게 배추와 고기. 전 개인적으로 피쉬 소스를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피쉬 소스가 없는 것 같네요. 느엉맘. 아, 요거 아닙니다. 요거 아니에요. 느엉맘 소스. 기가 막힌데. 칠리. 예. 식감이 항상 강조되는 팽이. 들어가 볼게요. 새송이 맵사하게 푹 찍어서. 맵사하다. 이 시커먼 이거 뭐지? 음흉한데 이거 소스가. 유부 안 덩거리 찍어 먹어볼게요. 뭐야, 아무 맛도 안 나는데? 푹 졸여가지고 음흉한 거. 약간 달달이한 간장이네요. 아, 또 오뎅 찍어 먹어야지. 푹 적사가.
와, 이 간장 만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와, 뭔데? 새콤 짭짤이한 거. 와, 술맛 쫙 끓어오르네. 쉐이인데 이거. 자. 팽이버섯 빗자루 쓸듯이 간장 쓱쓱 쓸어서 내 입 안으로 쏙. 아, 이거 유부 주머니는 없나? 요런 국물에 항상 유부 주머니 하나씩은 꼭 들어가줘야 되는데. 초등학교 3, 4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소풍 때마다 김밥만 마시다가 좀 그때 한창 맨날 요리책 보면서 요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부초마를 시도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양념된 새콤한 유부보다는 생짜 이거 있거든요. 이거 초절이 만든 유부. 그냥 담백한 거 이거. 이 유부에다가 볶음밥처럼 밥을 다진 고기와 야채 빡 볶아가지고 담백한 순수 유부에다가 밥을 이렇게 딱 넣어서 거기다가 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걸 또 튀기네? 저 어릴 때 진짜 편식 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부 초밥이 아니죠. 유부 볶음밥 튀김 이거는 진짜 예 제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음식이었죠. 아 그립네요. 아 이거 미나리로 이거 싸가지고 그 유부 주머니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추억도 되살릴게요. 아 아쉽네. 이거 보세요. 와 채소 국물 시원하게 막 술 마시면서 해장돼 버리는 그런 느낌. 쫀득하게. 집 들일 때 배추 넣고 소고기 넣고 깻잎 넣고 이러면서 일일이 싸는 모습 많이 봤습니다. 시켜 드세요. 아, 시켜 먹는 게 깔끔하고 맛도 있고 좋네. 아, 사실 요즘에 집들이라는 것도 없죠. 자. 아, 남의 집에 가는 것도 실례고 누군가를 우리 집으로 초대했을 때 그 사람이 시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냥 눈치만 보는 거야 서로. 눈치 게임이야 이제. 지금 자금의 이 시대의 인생은 눈치 게임인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다음 주 금요일날 초대하면 저 사람이 바쁜 척을 할까 안 할까.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를 다음 주 금요일날 초대를 했는데 아 괜히 저 집에 가는 거는 좀 저 집에 부담을 주는 것 같은데 아, 못 간다고 해야 되나? 이런 퓨런 순수하게 사람을 바라볼 수 있었던 때가 그립습니다. 진짜 면대면으로 하나의 선입견 없이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맑은 눈. 안 돼. 저는 이미 마음이 썩어버려가지고 상대방을 절대 깔끔한 눈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관상은 어떻다. 참 고집 세 보이네. 이러면서 이미 다 커트해버립니다. 이게 하, 나이가 드니까 참 예 재미가 없습니다. 어릴 때 제가 친구를 사귀는 방법은 어땠냐면요. 저희 집에 플스가 있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1. 그 당시에 애들이 가장 좋아했던 게 위닝 11이라는 축구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하고 어떻게 친해지냐면 단계가 이래요. 니 혹시 위닝 아나? 어? 근데 위닝 아는데? 우리 집에 플레이스테이션 1이 있거든. 니 혹시 위닝 잘하나? 상대방 어? 내 좀 하는데? 우리 집에 초대할게. 내랑 같이 위닝 한 게임 할래? 아무런 선입견 없이 그저 같은 게임을 공유한다는 것만으로 아무런 거칠 게 없어요. 같이 축구 한 게임 하고 나면 그냥 친구 되는 거예요. 지금의 인간관계 어떻습니까? 아, 막 뭐 재고 계산하고 계산기 두드리고 인간관계에서 루트 3 뭐 어쩌고 미분 적분 다 쪼개고 인간관계에서 잘 돌아간다 그래. 그러니까 출산율이 이 모양이야. 여러분들 계산 잘 하십니까? 여러분들 수학 잘해요?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거 이미 맞지 않아. 저 역시 마찬가지. 제가 계산하는 거 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을 한다는 거지. 인생을 살아온 선입견 그거 하나 때문에 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 짠.
그 사람을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는 어린아이의 눈을 가지고 싶습니다. 최고 부러워요. 진짜 저희 아들을 보면서 매번 반성하게 됩니다. 댓글 예상 행님, 눈 순수하게 뜨고 다니다가 사기당합니다. 그래, 아씨, 여기 나쁜 새끼들이 너무 많아. 와, 최애인다 이거. 아, 나 땅콩 소스가 좋네. 능맘 소스 없을 때는 땅콩 소스죠. 요런 칠리 소스에 후르츠 칵테일 한 몇 점 넣어주면 또 기가 막힌데. 뭔지 알죠 이거. 샤브샤브 집에서 항상 행해지는 우리들의 행태. 땅콩 소스에 반대쪽은 칠리 담궈주고 어느 정도 식혀주면서 바로 한입 크게 들어가 줍니다. 와, 고기로 치면 육즙이라 그러는데 채소가 더 맞기 때문에 채즙이라 그럴게요. 채즙. 와, 채즙 입안에 팡팡 터진다. 말 나온 김에 채즙에 대한 얘기 하나 곁들이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토크쇼에서 컨츄리 꼬꼬의 신종환 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각색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정아 씨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방학 숙제로 곤충 채집이라는 숙제가 나온 거예요. 이제 자기는 이제 곤충을 채집해서 핀 딱 꼽는 거 알죠? 곤충 채집 핀 딱딱딱 꼽아가지고 잠자리 모양 딱 그대로 딱 이렇게 채집 딱 해가지고 반듯하게. 근데 어떤 친구는 핀셋 딱 깔끔하게 스티로폼에 딱 꼽아가지고 잠자리 모양, 어떤 친구는 나비 모양. 근데 어떤 친구는 곤충 채집 시간에 이런 병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담임 선생님께서, 야, 이거 곤충 채집인데 왜 이렇게 병을 가져왔냐? 그러니까, 아, 선생님 이거 곤충 채집이에요. 곤충 채집. 왜, 야, 너는 곤충 채집인데 왜 병을 가져왔냐고. 아, 선생님 곤충 채집이라고. 곤충 채집. 저희 할머니가 요거 저희 숙제 도와줬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도와줬는데? 아, 할머니가 제가 잡은 곤충들 다 녹즙기로 다 즙내줬어요. 곤충 채즙. 곤충을 녹즙기로 다 짜버린 곤충 채즙. 아, 혼자 먹기나? 짠. 곤충 채즙. 방학 숙제 곤충 채집 내줬는데 그거 잘못 알아듣고 할머니한테 곤충 채집 얘기했다가 곤충 채즙 내버린 이런 사건, 정말 기발한 사건. 에그다. 아, 채즙 쭉쭉 나온다. 아, 육즙보다 좋은 채즙 최고인데. 링겔 마시면서 링겔 깨워버리는 숙주. 매콤한 소스에 시뻘겋게 찍어서. 쉐인다, 국물. 아, 바까웠나. 죽거리 먹자. 아, 기본 코스인데, 이거 죽. 아, 좋은데. 왜 이토록 좋은 버섯? 어릴 때 식감, 향기 왜 이렇게 혐오스러웠을까요? 지금은 전혀 아닌데. 와, 이렇게 늦다리 기가 막힌데. 저희 아들 보면 버섯 주잖아요. 완전 경기 일으킵니다. 아, 막 신기한 거는 이 버섯이 곰팡이라는 거. 정확하게는 균사죠, 균사. 어떻게 이렇게 균사가 이렇게 사람이 씹을 수 있는 이렇게 덩어리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곰팡인데. 아, 이해할 수 없네. 지금 야채 코끼리만큼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 이러면서 고기를 멀리하고 야채를 드시기 시작하는데 야채를 코끼리만큼 드셔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이 빠지겠냐고. 저희 집에 어떻게 많이 드셔. 흰옷이라 가지고 뭔가 튀기는 음식이나 국물 피해야 되는데, 응, 태무죠? 응, 상관없어. 자. 아, 시원한 거, 응. 야, 더 시원하게 곤충 몇 마리 잡아다 넣으라. 오늘도 한 그릇에 음식을 즐기느라
진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삶의 무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저의 삶의 그릇에, 삶의 무게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묵직한, 그러면서도 크리스피한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막장 한잔 하시죠, 일단. 자. 아,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좀 더 하이텐션, 좀 더 재밌는 영상, 좀 더 뭔가 들을 만한 영상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뒤에 뵙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